트리케라톱스. 입이 정말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으렴. 진수성찬이군. 어디 사냥해볼까? 크아! 엄마! 아들아! 어서 도망쳐! 멀리 멀리 가거라! 아빠! 엄마! 여긴 어디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 어라? 못 보던 녀석이네? 넌 어디서 왔니? 난 저 멀리 숲에서 살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때문에 엄마, 아빠와 헤어져 버렸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런. 그럼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여긴 트리케라톱스가 엄청나게 많아. 정말? 당연하지. 저길 보라고. 우와, 저게 다 트리케라톱스야?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그래, 뿔을 보면 알 수 있지. 트리케라톱스는 세 개의 뿔이 있는 얼굴이라는 뜻이야. 머리 뒤에는 커다란 뿌리를 있어. 몸 길이는 9m, 높이 3m, 몸무게는 7톤. 인간 남자 90명하고 맞먹는다고. 몸무게 5톤인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무거워. 우와, 그렇구나. 그 정도로 놀라긴. 우린 앵무새 같은 뿌리로 식물을 잡고 뜯어서 먹지. 그리고 머리가 매우 커서 다 자라면 몸 길이의 3분의 1이나 되고 앞다리를 살짝 굽힌 채 똑바로 서서 걸어다녀. 그렇구나. 어? 그럼 아줌마도 트리케라톱스겠네요? 어? 난 토로사우루스란다. 너희 트리케라톱스와 정말 닮았지? 하지만 우리 토로사우루스의 프릴이 더 길고 이렇게 프릴 부분의 뼈에 구멍이 나 있는 점이 다르단다. 아, 그렇구나. 다른 곳은 전부 똑같이 생겼는데요. 같은 공룡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되었네. 이것 봐! 내 뿔이 가장 커졌어! 무슨 소리! 내 뿔이 더 크다고! 그럼 어디 한번 겨뤄볼까? 얘들아! 싸우지 마! 으아! 맛있게 생긴 놈들이군. 어? 티라노사우루스야! 무서워! 도망가자! 티라노사우루스! 부모님의 원수! 지난번엔 내가 너무 어렸지만 너넨 달라! 내 세 개의 뿔을 받아라! 아니, 이 녀석이! 이놈들! 이번엔 봐주겠다. 다음번에 두고 보자. 티라노사우루스가 도망간다! 네가 이겼어! 엄마, 아빠, 제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이겼어요! 역시 네 뿔은 대단해. 네가 최고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쥐라기 후기, 북아메리카. 완전 꼬맹이잖아. 으악! 어, 풀이 말을 한다. 꼬마야, 안녕? 너 혼자니? 어? 아, 안녕하세요. 원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긴 어디예요? 여긴 브라키오사우루스 서식지야. 난 멋진 브라키오사우루스고.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쥐라기 후기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에요. 가만, 너 알로사우루스지? 여기서 알로사우루스 서식지는 많이 먼데? 어, 그럼 전 어떡해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하여튼 잘해봐라.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에이, 가자, 가! 내가 데려다 줄게. 아, 정말요? 만세! 배고파. 어? 도마뱀이다. 얍! 그게 맛있냐? 네. 네. 그 풀떼기가 맛있어요? 맛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려면 풀을 아주 많이 먹어야 해. 으악! 아저씨, 잘 보고 먹어요! 그건 돌이잖아요! 봐라, 꼬맹아.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이빨은 나뭇잎을 훑기에는 좋지만 씹기가 힘들어. 그래서 돌멩이를 삼켜서 소화를 도왔지. 되게 좋다! 나도 삼켜야지! 이놈!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아니면서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배아야 한다. 난 돌멩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저거는요? 자, 먹어라. 우와, 목이 진짜 길고 유연해요. 요 꼬맹이가 뭘 좀 아는구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목뼈가 14개야. 사람은 7개뿐인데 난 두 배나 많은 셈이지. 몸길이 25m, 목길이 12m. 내 목이 얼마나 긴지 감이 오지? 목길이가 거의 몸길이의 절반인 셈이야. 시소다! 얍! 응?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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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공룡 중 하나라고. 무려 50톤이나 나가지. 꼬맹아, 안 자고 뭐해? 어? 우냐? 아저씨,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낭만적이구만. 어? 아저씨! 저기 알로사우루스들이에요! 꼬마야! 난 이만 가볼게! 스매! 꼬마야, 이 커다란 먹이는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니? 어? 목이 아니에요! 이 저리 비켜요! 너나 비켜! 아들! 무사했구나! 엄마! 아빠! 큰일이에요! 다들 아저씨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아저씨? 저 브라키오사우루스 말이니? 네! 아저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줬단 말이에요! 뭐? 으아! 다들 물러나! 꼬마야! 아저씨! 빨리 가요! 꼬마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아저씨! 고마웠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 테리지노사우루스. 이상해. 기다려라, 테리지노사우루스. 테리지노사우루스. 백악기 후기 아시아. 자, 오늘도 발톱을 갈면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 와다다다! 와다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응? 우와, 이렇게 큰 흰개미 집이라니. 자, 차차차차차차! 아, 맞나. 컬러! 거기 누구야? 도마뱀을 먹고 송곳니가 두 개에다 깃털이 난 공룡? 아줌마, 안녕하세요. 안녕, 총각. 오랜만이네. 아, 거짓말. 요새 저 따라다니셨잖아요. 어머, 무슨 소리래. 이거 아줌마 깃털이고 이 송곳니 자국. 이래도 발뺌하실 거예요. 그게... 산란기는 다가오지. 남편은 죽고 없지. 아이고, 그만 우세요. 근데 그거랑 저를 따라다니신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있고 말고. 테리지노사우루스 총각. 총각이 내 아이들의 보디가드가 돼줘야겠어. 예? 아무리 생각해도 총각만한 공룡이 없어. 거기... 딱 써봐. 길이 10m. 웬만한 공룡에 뒤지지 않는 이 듬직한 덩치. 에이, 듬직하기까지야. 무게 6톤. 어허, 이것 봐. 너무너무 듬직하잖아. 총각, 해줄 거지? 네. 네?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총각. 아니, 이게 아닌데. 총각. 예? 나 배고파. 도마뱀 몇 마리만 잡아다 줄래?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마워. 이게 뭐하는 거람? 총각!
이건 아줌마 목소리? 아줌마! 총각! 뭐 하는 놈들이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오비랍 토르알이 그렇게 몸에 좋다잖아. 그래서 맛 좀 보려고. 뭐? 이 나쁜 놈들! 얍! 꼬맨조 타! 넌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총각! 안 돼! 됐다! 아니! 이 나쁜 놈들! 받아라! 두고 보자! 왜요? 안녕? 얘들아, 아저씨 귀찮게 하면 안 된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글쎄, 가보면 알아요. 짠! 아저씨가 좋아하는 흰개미! 우리가 찾았어요! 우와! 자, 그럼 같이 먹을까? 잘 먹겠습니다! 스티라코사우루스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진짜라니까. 저쪽 호숫가에 암컷 스티라코사우루스가 있었다고. 너랑 만날 약속까지 내가 다 잡아놨다니까. 다른 스티라코사우루스를 만나는 건 처음이야. 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그럴 리가 있냐. 너랑 똑같이 생겼던데. 창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스티라코사우루스의 이름에 걸맞게 뿌리에 긴 뿔들이 달려있고 몸 길이는 5.5m, 몸무게는 3톤, 어른 40명의 무게와 같고 차 3대의 무게와도 같지. 그럼 난 낚시하러 갈 테니까 잘해봐. 잠깐 기다려. 참, 그 암컷은 말이야, 당당한 남자를 좋아한댔어. 명심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저기 혹시 스티라코사우루스? 뭐라고요? 내 우아한 프릴과 이 구부러진 두 뿔을 보면 모르겠어요. 난 스티라코사우루스가 아니라 센트로사우루스라고요. 죄송합니다. 뿔 공룡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는걸. 이 많은 공룡 중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실례합니다. 나한테 볼일 있냐? 아니요, 볼일 없는데요. 뭐야, 조그만 게 감히 트리케라톱스님에게 장난을 쳐? 이 세계의 뿔맛 좀 볼 테냐? 저기요. 뭐라고? 이번엔 할머니잖아. 뿔이 다섯 개인 걸 보니 스티라코사우루스도 아니네. 헥타테라톱스인가 봐. 나 예쁘다고.
아니에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백악기 후기, 이곳 북아메리카 땅에는 뿔공룡이 너무나 많네. 이러다가 못 만나는 거 아닐까?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우와, 정말 예쁘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되지. 먼저 확인을 해보자. 풀이래 달린 긴 뿔, 식물을 잘 뜯어먹는 앵무새 같은 부리, 튼튼한 네 다리. 스트라코사우루스가 틀림없어. 안녕하세요, 아가씨. 당신이 날 만나기로 한 수컷인가요? 아, 네, 그게 아, 저기 저. 어떡하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저 아가씨는 어떤 수컷을 좋아하지? 그 암컷은 말이야, 당당한 남자를 좋아한댔어. 그래, 차일 땐 차이더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자. 아름다운 아가씨, 내 뿌리에 달린 뿌리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정말 근사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나랑 같이 물 마시러 갈래요? 좋아요! 아마르가 사우루스. 아르헨티나 아마르가 마을. 우와! 화석이에요! 여기 새끼로 보이는 뼈들도 채집 중입니다. 어서 나머지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게. 오, 정말 기막힌 화석이군. 아마르가 사우루스, 저 목에서 등까지 이어진 아름다운 가시줄기하며 균형 잡힌 몸하며 정말 아름다워. 아마르가사우루스. 아마르가사우루스는 백악기 전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백악기 전기 아르헨티나. 아, 여보! 여보! 난 괜찮아! 꼭 잡아! 놓치면 절대 안 돼! 무서워요! 여보, 첫째를 부탁해요. 난 둘째를 찾을게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여보. 둘째야, 어디지? 둘째야. 둘째야. 아빠. 녀석 정말 많이 컸구나. 여기도 많이 자랐죠? 그러네. 가시는 정말 소중히 해야 해. 엄마같이 좋은 부인을 만나려면 말이다. 엄마가 아빠의 멋진 가시에 반했다고 또 자랑하시려는 거죠? 네, 들켰네. 육식공정이 공격해도 몸을 웅크려 가시로 막는 거야. 알겠지? 네, 네. 이렇게 말이죠. 전 꼬리도 휘둘러서 팡! 내팽개칠 거예요. 꼬리 채찍 날리기 연습도 열심히 한다고요. 정말 우리 아마르가에겐 아무도 덤비지 못하겠구나.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자라야 아빠 갖다 줄까요? 길이 9m, 높이 3.5m, 무게 4.5톤. 아빠도 너만 할 때가 있었는걸.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신나게 놀다 보면 부쩍 자라있을 거야.
특히 가리지 말고 열심히 먹어야 해. 아, 정말요? 아빠, 우리 식사해요. 이 분 정말 맛이 좋구나. 괜찮니? 그러니 잘 씹어 삼키래도. 오, 속이 답답해요. 아, 맞다. 자,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아, 돌을요? 이걸 먹으면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돼. 씹지 말고 바로 삼키렴. 우와, 네. 맞아요. 아마르가사우루스가 삼킨 돌은 위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었답니다. 여보, 피해요! 왜요? 물이 쫓아온대. 옹수래! 엄마! 우리 가족을 다신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동생아, 완전히 됐어. 물살이 너무 세요. 여보, 얘들아, 꽉 잡아. 그래도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라 다행이야. 서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아마르가사우루스 가족은 이렇게 같이 전시되면서 계속 함께할 수 있었답니다. 공룡사전 헤레라 사우루스. 1959년 아르헨티나 산후안. 어? 이게 무슨 뼈지? 어? 공룡? 그것도 아직까지 발견된 적 없는 최초의 화석이라니. 뼈 화석을 복원했으니 조립해 완성해 볼까나? 등뼈, 종아리뼈, 엉덩이뼈, 넓적다리뼈, 갈비뼈, 머리뼈, 뒷발가락, 목뼈, 종아리뼈, 앞발, 앞발, 앞발가락, 뒷발가락, 어깨뼈, 꼬리뼈, 앞발가락. 정말 멋져. 넌 나 빅토리노 헤레라의 이름을 따서 헤레라 사우루스다. 아, 아깝다. 내가 먼저 발견했다면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럼 헤레라의 특징을 알아볼까? 몸 길이 4m 400cm네. 우와! 자동차보다도 좀 더 길어요. 몸무게 180kg. 우와! 조랑말과 무게가 비슷하네요. 트라이아스 후기 남아메리카. 헤레라사우루스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사냥꾼이었어. 볼까? 으아! 그만! 그만요! 이 녀석 개사라! 앞발은 짧지만 앞발가락은 긴 편이야. 끝엔 굽은 발톱이 있어요. 헤헤!
그걸로 작은 동물을 샥샥 위협했지. 아, 전 타자식이 있는 몸이라고요. 그건 놔둬야 임마. 너야말로 내 자식들 먹이가 돼줘야겠어. 야! 이빨이 정말 날카롭네. 나처럼 휘어진 이빨도 있어요. 아, 무시무시하다. 내 이빨로 한번 물기만 하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다구. 자, 그럼 가볼까나. 왜 이리 안 오시지? 아, 아빠다! 으아, 밥이다! 아빠 최고! 자, 배불리 먹거라. 아, 맛있다. 자식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 무서운 육식공룡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동물이나 사람이나 공룡이나 다 똑같다고. 항상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고마워. 그럼 안녕. 공룡 사전. 프시타코사우루스. 프시타코사우루스는 백악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에요. 우리 한번 프시타코사우루스를 만나볼까요? 마침 저기 프시타코사우루스가 보이네요. 줄자로 몸 길이를 한번 재어볼까요? 프시타코사우루스는 그렇게 큰 공룡은 아니에요. 이번엔 몸무게를 재보아요. 에게 공룡이라 무거울 줄 알았더니 나랑 몸무게가 비슷하잖아. 어린이 친구로군. 내가 바로 프시타코사우루스야. 앵무새 도마뱀이라 뜻이지. 앵무새는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난 앵무새. 난 앵무새. 가만, 나랑 앵무새랑 어디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어때? 앵무새의 부리랑 똑같지? 맛있다. 프시타코사우루스의 턱을 잘 보세요. 프시타코사우루스는 턱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움직여 먹이를 으깬답니다. 그리고 난 이빨이 없어. 하지만 내 부리는 날카로운 각질로 덮여 있어서 식물의 줄기나 잎을 자르는 데는 그만이라고. 이빨 따위는 필요 없지. 앞발에는 길고 가느다란 발가락이 달려있고 발가락에는 먹이를 잡는 데 적합한 작고 날카로운 발톱이 붙어있지. 무서운 육식 공룡이 다가오고 있어. 빨리 도망쳐야 해. 겨우 육식 공룡을 따돌렸어.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다 나의 가늘고 긴 뒷다리 덕택이지. 이 각선미를 좀 보라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는군. 친구,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봐. 그럼 안녕. 공룡 사전. 카마라사우루스. 카마라사우루스는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초식공룡이에요.
구멍이 있는 도마뱀이란 뜻으로 속이 빈 등뼈 때문에 갖게 된 이름이지요. 머리뼈. 마치 상자 모양처럼 네모나게 생겼네요. 목뼈. 12개와 꼬리뼈. 53개를 가지고 있어요. 발가락. 무거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뭉툭하고 튼튼해요. 어깨뼈. 어른만큼이나 큰 어깨뼈는 몸통과 앞다리를 이어주고 대부분의 체중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이번엔 다른 목 긴 공룡들과 비교해 볼까요? 카마라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아파토사우루스, 마멘키사우루스. 카마라사우루스는 다른 목 긴 공룡들에 비해 좀 작은 편이네요. 목과 꼬리의 길이도 더 짧아요. 하지만 코끼리나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크네요. 몸 길이 20m. 몸무게 20톤으로 코끼리 4마리와 맞먹어요. 자, 이제 쥐라기 후기 시대로 들어가 볼까요? 나도 도울게. 아, 정말 다정한 카마라사우루스 부부네요. 이 정도면 되겠어. 곧 태어날 우리 아기들에게 너무 멋진 선물이 되겠어. 이제 점심 먹자. 나 배고파. 그래. 아, 어디선가 솔솔 맛있는 소철 냄새가 풍겨오는데. 어? 정말? 자, 이쪽으로. 카마라사우루스는 머리뼈 앞쪽에 커다란 콧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희미한 냄새도 잘 맡았답니다. 어? 저기다! 우와, 저 이빨이 정말 싱싱해 보이는군. 이 아래는 당신이 먹어. 난 저 위쪽을 먹을게. 응. 행복하다. 자, 몸을 좀 더 높이 늘려볼까? 묵직한 뒷다리로 서서 길고 튼튼한 꼬리로 몸의 균형을 잡아 몸을 길게 늘리기도 했어요. 꼭꼭 씹어 먹으라고. 좀 질기다. 물론이지. 그저. 아, 그러게 좀 질기네. 카마라사우루스의 이빨은 다른 목 긴 초식 공룡에 비해 무척이나 넓고 강했답니다. 다른 공룡의 이빨은 씹지 않고 그냥 뜯어내는 데만 사용됐지만 카마라사우루스는 잘게 씹어 넘길 수 있었죠. 그래서 질긴 식물도 쉽게 먹을 수 있었지만 대신에 이빨이 많이 달았답니다. 카마라가 두 마리나? 뭘 그렇게 맛있게 먹나? 여보! 에? 당신은 저리 비켜있어! 우린 식사 중이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지. 채, 나도 맛있는 걸 좀 먹어보자고. 예? 받아라! 받아라! 어라, 어라! 이 녀석이! 앞 엄지발톱 공격!
내 꼬리 맛도 봐라! 엄지발톱 내리찍기와 꼬리 후려치기는 육식공룡을 물리치는데 훌륭한 공격이네요. 아파라! 쟤, 두 마리를 상대하긴 좀 어렵군. 다음 기회엔 너희를 꼭 잡아먹어주마! 잘 덤비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다행이다. 자, 이제 나뭇잎을 긁어모아 둥지나 더 멋있게 꾸며보자고. 좋아. 카메라사우루스, 행복하게 사세요. 안녕. 공룡사전 슈노사우루스. 안녕 친구, 내 이름은 슈노사우루스. 따라해봐. 슈노 슈노 슈노사우루스. 귀여운 초식공룡인 슈노사우루스가 살고 있는 저곳은 짜잔,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중국이란다.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 쓰촨성에서 발견되었지. 쥐라기 중기 공룡으로 쓰촨의 옛 이름이 슈라서 슈노사우루스가 된 거야. 자, 그럼 문제. 난 어떤 종류의 공룡이게? 먹긴 공룡? 맞아! 긴 목이 매력적인 나느냐? 먹긴 공룡. 슈노사우루스는 목긴 공룡답게 인간보다도 엄청 크고 덩치도 아주 크지. 몸 길이가 무려 15m 나 된다고. 하지만 공룡 덩치 1등 왕인 나 아르헨티노사우루스와 비교하면 어때? 꼭 새끼 공룡 같지? 와, 정말이네. 비록 아담하고 귀여운 나지만 짜잔! 난 꼬리에 가시곤봉이 있다. 크아! 신기하다. 내겐 없는 가시곤봉이라니 멋지고 부럽단다. 크아! 그놈 참 맛있겠다. 자, 내 꼬리 맛을 볼 테냐? 히압! 훗! 아, 뜨거! 내 한 번은 봐주지! 그나마 꼬리 곤봉으로 방어를 했으니 망정이지. 여러 마리가 한 번에 공격하거나 하면 난 끝장난다고. 배고프다. 난 이파리나 먹으러 가야겠어. 안녕. 그래. 안녕. 공룡 사전 콤프소그 나투스. 기다려라! 바바리사우루스 살려! 자, 잡았다! 맛있다! 이건 내가 특히나 즐겨 먹는 도마뱀이지. 냠냠냠. 와, 진짜 맛있다. 어? 와! 어이, 이거 좀 봐. 와, 이건 처음 보는 화석인데. 우선 화석이 박힌 이 석회암 전체를 뜯어 연구실 옮기자고.
이것은 독일 남부의 석회암 지대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입니다. 와, 쥐라기 후기에 이렇게 작은 공룡도 있었다니. 이야, 공룡학계의 대단한 업적으로 남겠는걸요? 어? 그런데 목과 척추뼈대가 심하게 뒤로 휘어졌는데요? 원래 긴 목을 가진 동물이 죽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목 근육과 힘줄이 마르면서 오그라들게 되지. 그래서 결국 목이 뒤로 휘게 되고 말이야. 그걸 사후축소라고 해. 아하, 그렇군요. 이빨과 턱의 구조나 골반뼈로 볼 때 육식공룡으로 추정이 되네. 오, 이렇게 작은 공룡이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았죠? 아 참, 그에 대한 단서가 있었어. 자, 이건 이 공룡의 뼈대 속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의 뼈일세. 오, 어떤 동물이죠? 바바리사우루스라는 도마뱀의 일종이지. 이 공룡이 바바리사우루스를 잡아먹은 직후 미처 소화도 되기 전에 땅에 갇혀버리면서 화석화된 것이 틀림없어. 자,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보자고. 뒷다리. 우와, 긴 뒷다리로 잘도 뛰었겠는데요? 새와 비슷한 세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고 엄지 발가락은 아주 조그맣구만. 이건 사뿐사뿐 가볍게 잘 뛸 수 있었다는 증거야. 꼬리. 정말 길고 날렵한 꼬리인데 이 꼬리로 균형을 잡아 더욱 재빠르게 달릴 수 있었을 거야. 앞발가락. 앞발엔 완전한 두 개의 발가락이 있었군. 셋째 발가락은 한 개의 뼈로만 돼 있어 잘 드러나지 않았겠어. 앞발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진 않았을 것 같군. 머리뼈. 우와, 눈구멍이 정말 큰데요? 시력이 아주 좋았겠어요. 아마도 저 큰 눈과 길고 가늘게 잘 빠진 머리로 두리번거리며 먹이를 쫓는 모습은 무척 우아했을 거예요. 멋진 표현인데 정말 우아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턱이야. 이 공룡의 이름을 우아한 턱이란 뜻의 컴프 소그나투스라고 짓겠어. 우와, 드디어 컴프 소그나투스의 뼈들이 온전하게 복원되었어요. 자, 이 뼈를 바탕으로 근육과 살을 입혀달라고 요청하게. 네. 이야, 이렇게 보니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몸 길이는 60cm, 거의 당만한 크기네요. 안쪽으로 굽은 작고 날카로운 이의 개수는 68개입니다. 아하, 작고 재빠른 이 작은 사냥꾼에게는 아주 적당한 이빨이구만. 작긴 하지만 완벽한 공룡이야. 박사님, 상상해보세요. 1억 4,500만 년 전의 시대를요. 띠노는 콤프 소그나투스를요. 공룡이라고 모두 거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는 말이지. 작은 공룡이긴 하지만 더 큰 공룡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 감각 있는 공룡이었을 거야.